MB와 박근혜의 전격적인 독대 회동,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첫 번째 이슈, 박근혜와 MB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당대표의 이 갈등 국면, 집권당과 이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과의 첨예한 갈등 국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라고 왜 갈등 국면이 없겠습니까? 그들이라고 갈등 국면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 갈등 국면을 어떻게 잘 극복을 하고 정권 재창출을 이뤄냈을까 하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MB, 박근혜 그둘 사이도 처음부터 뭐 좋거나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그리고 두 분이 치열하게 대선 경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갈등의 골은 뭐 말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MB계의 그 당시에 친이, 친박, 뭐 친박은 정당까지도 있었죠. 친박 그 다음에 뭐죠? 정당 이름이? 친박 정당은 아니고, 하여튼 그 친박이란 말이 정당의 이름을, 여러분, 제가 지금 깜빡깜빡합니다. 친박이 들어간 정당 이름이 친박 정당이 아니고 뭐 아시는 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정도로 친박 정당이 따로 별도로 만들어질 정도의 갈등 국면이 있습니다. 특히 친박 신당이었군요. 그죠? 친박 신당, 네, 정당이 아니고 특히 이 세종시를 둘러싸고 MB는 당초 처음에 A안에서 수정을 가해야 된다. 그대로는 안 된다. 그대로는 반쪽 도시가 된다라고 해서 처음 A안 원래 오리지널 안에 메스를 가야 된다 하는 얘기이고, 박근혜 당시 당대표는 무슨 소리냐? 이건 친박 연대군요. 이영철님 맞습니다. 네. 저 친박 연대가 이 깜빡깜빡 글쎄요. 요즘에 부쩍 그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글쎄요. 이 제가 총선에 블루를 삼킨 이후에 이렇게 제가 기억력이 그래도 상당히 야, 그런 걸다 기억을 하느냐? 어떻게 10년 전, 20년 전 상황을 이렇게 자세히 기억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친박 연대가 생각이 안 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보님도, 친박연대, 그렇습니다. 친박연대라, 저게 우리나라 정당상에서 특정인의 이름을, 뭐, 이름은 박근혜지만, 그 성을 따서 만들어진 최초의 정당이죠. 그 뒤에 아예 이름을 집어넣은 정당이 또 생겼죠. 바로 조국. 조국 자기가 만든 당이 아예 조국 혁신당. 조국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야, 이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들을까봐 뒤에다가 혁신을 살짝 집어넣습니다. 조국 혁신당. 그렇습니다. 바로 이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는 지금 제가 10여 년 전을 돌이켜 볼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의 그 갈등 관계보다 더함은 더했지, 절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친이계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이 서로 얘기도 안 섞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대개는 국회에서 만나면 뭐 서로 악수를 하고 또 껄껄 웃기도 하고, 오늘 저녁에 뭐 하시냐, 뭐 저녁 술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나면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예 이 당시에는 박근혜와 MB 사이가 냉랭하듯이 두 세력 간에, 왜냐면 어차피 하늘 아래 이 왕은 두 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늘 아래 권력을 쥐는 사람은 한 사람 밖에 존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 탈락한 세력들은 정치권 얘기로 그냥 찬밥 신세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 뭐 공기업 사장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무튼 그래서 필사적으로 권력을 쟁취를 하게 되는데, 비록 같은 정당이라도 이 권력의 정점이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 초야에 묻히는 그런 그 위기를 겪기 때문에 치열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갈등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요지는 바로 어제 윤한 갈등이 더 증폭된 그 독대가 이제 한 사람이 더 들어가서 회동, 뭐 면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름 자체는 사실 크게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담이 뭐 어떻고 회동이 뭐 어떻고 무슨 독대 뭐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드리고 싶은 얘기가, MB와 박근혜가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 친이계 의원과 친박계 의원들이 서로 만나서 악수조차 안할 정도의 심각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 재창출은 물러갔다. 아주 그냥 그냥 물 건너갔다. 이러고도 무슨 뭐 정권 재창출인가? 안에서 지금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리고 MB가 저런 마음 자세로는 그대로 정권을 박근혜에게 정권 재창출을 용인할 리가 없다. 차라리 민주당 쪽에 정권을 내주는 한이 있어도 저렇게 안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치고받고, 또 의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세력에게 정권을 줄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 쪽에 주는 게 낫다라고 하는, 당내 일각에서 실제로 친이 쪽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박근혜 쪽에 정권을 줄 바에야 민주당으로 한번 정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그때는 이제 박근혜가 아니겠죠. 다른 사람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낫겠다. 이 정도로 침해하게 갈등 관계가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2011년에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가 이루어집니다. 그야말로 이때는 독대죠. 누가 옆에 배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언론도 그렇고 하다못해 이 청와대의 홍보수석이라든가 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만나기 한 5분, 10분 전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까맣게 이것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린 그 독대였죠. MB와 박근혜의 전격적인 독대 회동, 이것이 결과적으로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뭐 정치판에서 모멘텀이라는 얘기도 우리가 잘 하죠. 그런 계기가 이루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들 특히 언론에서는 아주 놀래 자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MB와 박근혜가 만났다고 청와대에서 50분씩이나, 야 이게 무슨 얘기야라고 하면서 효과가 완전히 극대화가 된 것입니다. 야, 저렇게 으르렁거렸던 두 세력이 또그 수장들이 만났단 말이야? 무슨 얘기를 했을까? 왜 만났을까? 만나서 도대체 어떠한 약속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의 집중적인 취재 대상이 됐는데요. 그만큼 효과는 처음에 두 사람이 예상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폭발적이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권 분열, 이것이 그대로 민주당의 정권을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정권 재창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여의도 정가의 정설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때와 어제의 윤한 뭐 빈손 회담이었다든지, 또 끝나고 나서 또 여러 가지 또 갈등 국면이 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일단 우리가 MB와 박근혜의 회동을 먼저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판단을 하는 윤한 회동의 결정적인 미스, 각 측에 하나씩 결정적인 실패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담의 특징은요, 여당 실권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먼저 국정협력을 약속했다. 아, 이명박 대통령의 시대인 만큼 집권당 대표로서 전적으로 국정을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과 대비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국정협력을 먼저 흔쾌히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관계로 다시 대입을 하면 어떨까요? 예, 국정협력을 약속을 한동훈도 당연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정협력에 발목을 잡겠다. 또 발목을 실제로 잡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나요? 그러니까 일단 국정협력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표죠. 그 당시에 전 대표가 흔쾌히 약속했다라는 것이 나중에 그 합의문에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이제 여기서 줄줄줄줄 문제가 잘 풀립니다. 이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로 화답을 했다. 무슨 얘기냐? 이 다음 정권도 반드시 우리 당에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대로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고 정권이 재창출되도록 제가 전적으로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화답을 한 것이죠. 이게 그대로 합의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한 갈등과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두 번째입니다. 즉, 회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충분히 발휘하겠다라고 박근혜 측에서 약속을 했고, 나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라고 MB가 박근혜 측에 화답을 한 그런 것이 첫 번째 주요 내용이고요. 두 번째, 2인자는 1인자의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린을 건드리지 않았다. 예. 이게 물론 지금 상황하고 조금 대비가 되긴 합니다. 지금 영린이라고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영린이 되겠죠? 네. 예,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과 이 한동훈 측에서 이제 다음 주나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3자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논의가 나올 텐데요. 자, 이 당시는 2011년 이 당시 13년 전에는 2인자는 1인자의 어떤 영린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박근혜 측은 청와대 인적쇄신 이것조차 얘기를 하지 않았다. 지금과는 상태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왜 인적쇄신이란 말이 이 당시에도 사실은 아주 그 예민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항마라고 버리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를 후보로 내정을 했습니다. MB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김태호 저 산청 이 경상남도 산청 거창 이쪽에 지역구를 두고 이번에는 양산인가요? 김해인가요? 그쪽으로 지역구를 옮겨서도 또 됐죠. 이 당시에 젊은 그 김태호를 총리 후보자로 내정을 한게 박근혜 쪽에서는 굉장히 불쾌했었죠. 왜? 아, 이거 김태호를 국무총리를 키워준 다음에 박근혜 내 대항마로 지금 키워주려고 하는구나라고 굉장히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가 그런 여러분들 쭉그 찾아보면은 그게 기사화가 많이 됐습니다. 박근혜 쪽에서 뭐 하자는 얘기냐? 우리 보고 이거 전면전을 하자는 얘기냐? 어쭈 이거 봐라라고 하면서 아주 불쾌감을 드러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독대 회동에서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런 인선을 했습니까? 라고 불만을 터뜨리지 않았다. 즉, 어떠한 인사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독대 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즉,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을 충분히 했다. 인사권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권력 투쟁으로 비칠 수 있는 여지를 차단을 했다 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옵니다. 또세 번째 아주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극비로 진행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이 홍상표 YTN 기자로 저와 같이 오랜 기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이 홍상표 홍보수석조차 언제가 만났더니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더군요. 그 당시에 MB와 박근혜의
예, MB는 뭐 워낙 우리가 많이 알려진 닉네임이니까, 예, 박근혜도 근해, 쥐, 해, 애치, 뭐 쥐애치로 쓰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가지고 저희가 MB는 그대로 MB, 박근혜는 이름을 쓰는 이유 잘 아시죠? 네, 바로 이 청와대 홍보수석조차 회동 사실을 직전에야 통보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얼마나 이 극비리에 진행이 됐으면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면 뭡니까? 끝난 다음에 바로 대국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의문을 작성을 하고 또 기자회견문 그리고 실제로 기자들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홍보수석조차 낌새를 직전에야 눈치를 챘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니까요. 예, 상당히 예, 아주 극비의 극비를 겸해서 진행이 됐다 하는 보통 때의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독대와는 사뭇 달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결합이 되니 이게 딱 회동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과 박근혜, 이 여당의 아주 실세 중에 실세인 박근혜가 만났다라는 하나만으로도 온통 매스컴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일주일간은 정말 아주 뭐, 이 신문, 방송, 모든 매체들이 다이 극비 회동을 취재를 했습니다. 신문에 도배를 했다고 그러죠. 왜 전혀 알리지 않고 극비 회동을 했을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이들은 왜 만났을까 하는 근본적인 그 취재를 일주일 동안에 막그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순풍에 돛을 단 모습으로 그 이후에 독대 전과 독대 후가 사뭇 달랐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예. 실제로 박근혜는 MB 정부의 완전한 임기 완료를 위해 최대한 협력을 했고, 막그 이전에 그 MB 세력과 박근혜 세력들이 의원들이 서로 뭐 만나서 으르렁거리고 서로 설전을 벌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쑥 들어갔다. 그리고, MB 대통령은 공정한 대선판을 약속했다. 무슨 얘기냐? 네,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태우 같이 대항마로 여길 만한 그런 그 리스크를 더, 추구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뒤에 박근혜 후보가 당내 경선을 무난히 통과를 했죠. 무난히 통과를 하고 또 본선에서도 완승을 거둬서 대통령의 MB 후임으로 대통령이 됩니다. 예, 2년 4개월 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을 그 당시에 3.53%포인트네요. 예, 뭐큰 차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희소 게임. 윤 대통령과 이재명의 0.87% 차이에 비하면은 사실은 뭐 신공 게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문재인을 3.53%포인트로 박근혜가 이겨서 이 MB 대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으로 예, 박근혜 대표가 등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두 사람의 그런 극비 회동을 보고 아, 이 고수는 고수구나 라는 그런 평가들이 내립니다. 지금 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정치 고수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검찰 쪽에서 검사로서는 큰 획을 근 그런 검사였습니다만은 정치판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타협과 이 설득과 때로는 예, 무릎을 꿇어야 될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모두 동원을 돼야 할똥말똥 예, 그래도 이게 불투명할 때가 많은데, 예, 검찰은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랑 칼을 갖고 피의자를 조사를 하고, 그 외에 대항마가 누가 있습니까? 예, 판사가 검사들의 이 라이벌은 아닙니다. 영역 자체가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정치적인 고수 행보를 보이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어떤 그 두 사람 모두 아주 잘 나가고 이 검사 시각에서 볼 때는 성과를 거둔 그런 검찰 쪽의 대표 선수였습니다만은 정치 쪽에는 글쎄요 고수의 반열이 올라서지는 못했다. 그만큼 예, 검사의 힘을 빼기, 예, 몸에 밴 그 검사의 예, 향이 아직 다 빠지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뭐 하지 말아야 될 금도도 있고 타협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무릎을 굽혀야 될 때는 또 무릎을 굽히고 싫어도 악수를 해야 되고 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예, 총선에 또 결승까지 올라가서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인 사람으로서 글쎄요 참 뭐 배알이 예 배알이 있어도 숨기고 얼굴에는 만면에 웃음을 띠어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 일개 청주 흥덕이라는 일개 지역에서 뛴 총선 후보도 이럴진데 예, 큰 예, 대통령 또 한 정당의 대표 예 대표들은 뭐 저보다 수십 배 이상 그런 순간순간을 맞이를 하겠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싫은 표정 또 이 달갑지 않은 표정이 얼굴에 드러나는 걸로 봐서 이번에 또 회동 때도 마찬가지였죠. 예. 정치 고수는 역시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바로 윤환 회동에 던지는 메시지가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이미 독대 요청을 먼저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라인, 예, 이 정무수석 쪽에가 그 통로입니다. 라인. 그쪽에 예, 이 비공개로 이러이러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라고 독대를 요청을 하고 MB와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그 당시에 이렇게 극비리에 진행을 했던 것처럼 이게 대국민 입장에서는 깜짝 주죠. 만났다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만났어? 아이고, 근데 어떻게 전혀 이렇게 이 언론에 알리지도 않고 벌써 두 사람이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해?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자체가 뉴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전에 공개를 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여론전을 물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를 했는데 이것은 절반의 실패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MB와 박근혜 후보 간의 그 이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대국민 선전전 그러니까 여론전이죠. 여론전을 먼저 이것을 감안을 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서 패착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양측의 결정적인 패착이라고 표현할까요? 글쎄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중차대한 상황이고요. 한동훈 쪽에서의 패착은 지금 얘기했듯이 이 독대라든가 이런 것은 MB와 박근혜 대표의 그 교훈을 얻지를 못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깜짝쇼가 될지는 몰라도 이게 극비리에 진행을 하고 메시지도 새어가지 않게 얘기를 해야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 3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1, 2, 3을 먼저 언론에다 뿌린 결과가 된 것이죠. 첫 번째, 이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자제, 대외활동 뭐 사실상 중단을 요구를 한 것이죠. 네, 두 번째, 인사 실패에 책임을 지고 이 비선 라인, 대통령실의 비선 라인 제거라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책 마련.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언론에 대고 먼저 얘기를 한 게 그게 대국민의 여망입니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얘기를 했겠습니다만은 바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MB와 박근혜 이 대표와의 이 독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어차피 끝난 다음에 이 대표 당대표가 브리핑을 할 내용조차 없는 상황이라 그냥 비서실장에게 시키고 귀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한 가지씩 제가 물론 뭐 여러 가지 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한동훈 측에서 대통령께 얘기를 하는 도중에 30여 명의 의원들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할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것을 당론으로 막느냐고 힘들었다 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듣는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20, 30명 의원들이 찬성을 던지는 거를 당대표가 막았다는 것을 생색을 내는 건가? 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앞으로 민주당이 또 제3차 특검법 발의에 장담을 못합니다라고 협박성 그런 멘트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윤 대통령이 제일 야 이거 진짜 제안 되겠는데 라고 아주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대목이 아마 그거였을 겁니다. 예, 지난번 2차 때 27~28명의 의원들이 이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았다. 그것을 당대표인 내가 당론으로 부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뛰면서 겨우 막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제3차 특검법 발의 이 중에 상당 부분 민주당 안에 손을 들지도 모릅니다라는 얘기는 협박성 발언으로 오인을 할 수가 있다.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내재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거를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쪽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은 저는 네,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결정적인 그 패착, 적절치 않은 행동은 끝난 다음에 뭐 저녁을 같이 먹고 안 먹고 저녁 한끼뭐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저녁 만찬 약속이 있다면서 서둘러 6시 15분에 한동훈을 돌려보낸 다음에 누구를 불렀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죠. 추경호는 원래 약속이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의원들하고 여의도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았다는 예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끝내놓고 뭐어이늦 느지막하게 연락을 받았다 이런 그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도중에 식사 도중에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아가 지금 대통령께서 보좌십니다. 그러면 뭐어 먹던 숟가락도 땅 놓고 가야죠. 예, 가서 또 거기에 몇몇 중진 의원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한동훈을 돌려보낸 즉시 원래 예정에도 없던 추경호 들어오라고 그래. 라고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 이거는 정말, 한판 제대로, 예, 편가르기로 국민들께 비칠지 몰라도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적절하지 않은 그런 그 판단을 하신 거죠. 차라리 뭐 외교 사절과의 만찬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누가 봐도 아, 원래 외교는 또 외교의 의전, 또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잡힌 외교 행사면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동훈 측에서도 저녁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원에도 기분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외교 행사면은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잡히지도 않았던 추경호를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전략을 마련한다. 이 얘기도 아까 한동훈 측에서 협박성으로 오인을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27~28명 그 의원들 이번 제3차 특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는 얘기. 이거 뭐 협박성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매우 부적절한 상황을 똑같이 하나씩 저질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추경호, 자, 이거 당신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70명이고 저쪽은 30명이야.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단속을 하고 한동훈 쪽에서 도발을 못하도록 잘, 이거 펼쳐야 돼. 라는 식의 얘기가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제일 지금 큰 현안이 특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에게 매우 불쾌한 언행을 했다는 것이 이 독대 윤석열과 한동훈의
독대가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서로에게 이렇게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불쾌감을 주면은 나머지 성사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그런 사안들조차 모조리 폐기 처분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네, 이번 사안은 이렇게 물론 양비론, 이것도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하는 양비론을 펼치는 것이 사실은 뭐 듣기에 따라서는 아주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네. 저 김동원 앵커가 제일 쉬운 뭐 이 사람도 잘못했고 저 사람도 잘못했고 라는 그걸 택했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상대방에게 심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인 미래를 담보할 때도 그렇고 매우 불쾌한 그런 행동을 했다 서로 하나씩 그 외에 또 잘못된 것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제 또 논평을 한 적이 있고 가장 이 결정적인 실착 실패 이 한 수 실패를 둔 수가 바로 MB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독대와 잘 비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늘 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시즌 1부터 이 보신 분들은 정체성에 이 방송의 정체성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신뢰를 하지요. 그리고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그가 잘하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성공의 길로 자꾸 인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수십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또 시즌 2 방송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이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명박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권 재창출을 용인을 했듯이 그렇죠? 이거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하면은 될 일도 없을 뿐더러 이게 갈등이 더 커지면은 정말 이 보수 세력의 해체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두 지도자가 아무튼 서로의 윈윈 게임을 택했다라는 면에서는 정치 고수의 반열로 올려놔도 저는 그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사안에 자꾸 대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MB 또 박근혜 대통령이 두 사람에게 또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10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영일만님, 정인님. 예, 우리 김 박사의 정확한 판단을 존경합니다라고 정인님이 보내주셨네요. 63%의 대표를 굶기고 추경호불로 만찬 생각이 너무 짧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인님. 네. 카랑코님, 임석빈님, 또 박경영 스페너님, 예쁜이님, 남성 이승윤님, 규희님, 예쁜이님. 오늘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계시죠? 네. 오늘 제가 처음 소개를 해드린 댓글도 여러 차례 계시네요. 네, 카랑코님, 남성 이순규님, 번심님, 앞으로 자주 뵙기를 바랍니다. 사필규정님은 제가 여러 번또잘 아시죠? 네, 김영돈님도 그렇고요. 설화님, 제유피님, 특검의 뉘앙스를 하면서 제유피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까딱하면은 특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이제 지난번에는 4표가 이탈됐지만 이거 저희가 막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특검 가결될 수밖에 없다고 벌써 나를 위협하는 거야? 협박하는 거야? 라고 사람 이상 그런 식의 뉘앙스가 당연히 깔려 있다. 예. 그 뒤로 이 표정이 상당히 굳어졌더라 하는 그런 얘기도 취재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윤회 전생님, 한자로 써 주셨는데, 예, 윤회 전생님. 어제 면담은 협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네. 그렇군요. 강숙희님, 안젤라님, 이순신님, 네. 오늘
처음 소개를 해드린 분들이 꽤 계십니다. 고살미님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예, 정말 참 지금 이렇게 이 용산 측과 당, 즉이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저런 식의 갈등면이 정말 우리 보수파 국민들은 사실은 죽을 맛입니다. 예, 방송을 하는 저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 국민들 중에 아주 이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분도 상황이 이렇게 되면 둘 중에 어느 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둘이 너무 못하네 하고서 둘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게 몰리게 되면은 정말 자멸인 것이죠. 예, 골문 앞에서 이 헛발질을 하는 그 축구 경기처럼 두 사람이 저렇게 첨예하게 하면은 아이고 이 사람이 조금 저 잘못하는 것 같네라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다가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기대난망이다 싶어가지고 두 사람 다 포기를 하는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보수파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참 답답해하는 것들이 너무 제가 또 지역구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나 탈당할까 봐요, 탈당. 한 달에 이제 당원이면 한 달에 1,000원씩 내거든요, 당비가. 1,000원이면 뭐큰 돈은 아닙니다만은, 아이고, 나 이거 돈이 아까워서라도, 나 탈당할래.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이게 난, 내가 당원 생활 30년을 했는데, 나 이런 적은 처음이네? 라고, 지난주에 가서 만난 분이 그대로, 예,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제가 또 당협위원장으로서, 이런 것들이 참 아주, 이걸 어떻게 탈출구를 찾아야 될지, 저도 참, 예,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탈출구를 찾아보는 그런 노력을 거두겠습니다.